편안하게 사는 길이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 저 뉴욕에 시청이 있는데 뉴욕시에 시청 앞에 가보니까 오래전에 한 청년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네이턴 헤일이라는 미국의 독립전쟁 때에 워싱턴 휘하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영국군에 붙잡혀서 자꾸만 워싱턴 군대의 비밀을 불라 절대 보지 않는 거야 이 청년이. 그러면서 마침내 결국은 너 비밀을 다 털어놓으면 살리고 아니면 넌 죽어야 돼. 그래도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기 누이가 있는데 누이한테 편지 한 장을 보내면서 그 마지막 편지에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네이턴 헤일 동상 밑에 새겨져 있어요.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lose for my country. 내가 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할 따름이라. 그래서 미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을 위해서 버릴 목숨이 하나뿐인 거 유감이다. 또 있으면 또 버리겠다. 우리 대한민국 결정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존중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저 국립묘지에 가서 거기 말없이 누워있는 젊은 혼들에게 위배되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그걸 소홀히 알면은 나라가 나락질하겠습니까? 중우미 이순신은 대접받으면서 군인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인데 출세도 늦고요. 그것도 한번 올라가던 시기, 질투, 뭐 중상모략하는 놈이 많아가지고 또 빠꾸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저 결심한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중국은 벌써 임진왜란이 일어날 줄 미리 아시고 조정은 준비를 안 했어요. 율곡선생 10만 양병서를 받아들였으면은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침략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안보를 소홀히 하고 웬걸 올 건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군이시 육기나가 지휘 밑에 10만 넘는 군대가 부산 안에 남도에서 한양성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바람에 선전은 도망다니라고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이 역사에 중국 이순신을 박아 놓아주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이 있는 겁니다. 중국은 수모 많이 받았어요. 중상모략이 이 민족의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잘 되는 사람은 좀 밀어주지 않고 괜히 없는 흠집을 잡아가지고 못 살게 합니까? 여러분 남이 장군이 얼마나 죽어서 목숨을 잃었어요. 중상모략 때문에. 저가 자신의 확달한 기상을 시한수에 읊었는데 백두산성 마도지 백두산에 도는 다 칼을 갈아 달아 없어지게 하고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물은 내 말을 먹여서 그 물이 다 말라 없어지게 하리니 남아 이심이 평국 사내가 스무 살이 되어도 나라를 평정하지 못했다. 후세수 칭대장부 후세에 누가 저를 일컬어 대장부라 할까. 야 군인의 장군의 장대한 그런 결심 아닙니까? 근데 이 머리가 좋은 반면에 남을 못 살게 하는 중상모략의 가장 우수한 백성이 한국 백성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나쁜 놈은 아마 중상모략 못해요. 그걸 알아야지. 근데 이런 인간들이 역사에 있어요. 남이 장군이 승승장구 출세하는 것이 가슴 아프거든요. 그이가 태종의 의손입니다. 남이 장군이 세조가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20대 이시의 난을 탕평하고 한 시대의 장군이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출세할 생각을 하지. 남을 헐뜯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비겁한 인간들, 그게 정을 젖먹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남인 장군이 쓴 그 시, 그 셋째 줄에 나와 26평고 자네가 20살이 되어도 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했다면 이게 멋있는 애국의 시 아닙니까? 근데요, 중상문학에 익숙한 놈이 말이야. 그 글자 하나를 바꿨어요. 남아 26평국에 평자를 노려내고 오들 득자를 집어넣으니 남아 26평국 자네가 20살 되어도 나라를 제 손에 넣지 못했다면 부세수칭 대장군이 완전히 역적이 됐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딸이에요. 네? 저 오수룩하면 그런 일 없을 텐데. 남이 장군을 그 다음에 세조가 떠나고요. 예종이 즉위해서 예종이 왜 그런지 남이 장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조사라도 해보지. 남이 장군이 처형됐습니다. 내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런 인물이 살아서 북방경계를 막고 북에 이뤄진 땅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기 한심하게 됐고 중국 이순신은 전쟁에 나가서 마다 이깁니다.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중국 이순신은. 그리고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이순신은 33전, 33승! 야, 위대한 장군이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면 쫄짜대, 속삭속삭 중상모략하는데 저 이순신은 외놈과 내통했습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게 통해가지고 중국 이순신은 두 번이나 회기정군하여라 그런 억울한 판결을 받고 두 번이나 회기정군을 해야 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요새 기급으로 하면은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요. 해군 중장은 된대. 아니 해군 중장을 갖다 쫄병을 만들어가지고 쫄병들과 같이 나가라. 그 누가 나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중호 이순신은 순종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백의종군 하실 때는 너무 심중이 괴로웠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중공 모친상은 나가서 하늘이 다 꺼멓게 보이는데 나라에서는 백의종군 하여라 순종하면 남중일기 적어놓기를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조국을 살려주신 어른 중국 이순신이 있어서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해군이 다 망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아 굉장했는데 모략에 중국이 넘어지고 이가 한심한 것들이 날뛰니까 대사 조정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일본 놈을 외놈을 좀 물리쳐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지휘봉을 쥐어드립니다. 그걸 잡고 나갑니다. 보통 같으면 안 됩니다. 언제는 나를 백의종군하나 이제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나보고 보라고요? 나 못해요. 그럴 텐데 역시 충신 조국을 살리는 인물 조국 역사 5000년의 제일 위대한 인물 충무공 이순신 그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제 대강 물리치면 된다 하는 그 군실을 훈련을 받고 그때 말로 하면 장계 요새 말로 하자면 상신사 한 장으로 하면서 두 줄이 저기 적혀 있지 않아요? 일본은 배가 아직 몇백 척 있다는데 충무공은 거기 적힌 글을 보면 뭐라고 적히셨는가라니 상유 시비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었고 적의 배가 많은 걸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아직도 열세 척이 있단 말이야. 이걸로 능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둘째 줄에도 네 글자가 순신불사 이순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조정에서는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가서 명량해전의 대승을 거두고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그때 이미 이기신 걸 일본놈은 물리쳤다. 내가 나라는 살렸다. 그걸 아시고 신부님께서 가판에 쓰신 까닭은 유명한 국사학자 홍희석 교수의 뜻 마음대로 하자면 충무원 나라는 던졌는데 이제 이기고 돌아가면 요 쫄자들이 쏙싹쏙싹 중상 모략할 생각을 하니 내가 차지해 가는 것이 좋지. 이런 웅장한 생각을 하시고 저와 가파미에서 아니 총사회관이 가파미에서 힘듭니까? 저기 안 보이는데 숨어서 이번엔 저리 가고 저번엔 이리 가고 시위를 하셔야지. 가까이 서서 저기 잘 보이는 데서 저게 흉탄을 맞고 쓰러지시니 내 나이가 53세, 54세 한창이라더라. 그러면 저분의 목숨을 물리는 사람 일제 30년이 가슴 아프지만 안중근사가 태어난 사실 그가 헐빈 역도에서 가슴에 자동권총 브라우닝 자동권총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헐빈 역도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이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도 여러분이 이런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가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거기 서서 이 특별열차에서 이등방문이 내려서 러시아 군대 사열을 하고 그리고 마중 나온 환영객 사절들과 악수를 나누려고 하는 순간에 그 뒤에 있던 안중근 의사 한 걸음 나가서 권총을 꺼내서 이도 히로부미의 가슴을 향해서 쏘니 세 발이 안 명중해서 이도 히로부미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를 붙잡은 건 소련 헌병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헌병이 붙잡고요. 일본 사람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이도 히로부미를 모시고 다시 기차로 올라갔습니다. 이도 히로부미가 20분 만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도 히로부미가 그래도 그 대단한 인물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잖아요. 그 누가 한 짓이야? 그렇게 물었대. 그 옆에 있는 자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로 어찌나면 그랬겠지. 아마 제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알고 있었나 보죠. 이도 히로부미는 그렇게 해치웠어요. 이 러시아 관원에게 잡혀가면서 말이야. 권총 뺏기고 갑니다. 갔는데 아마 일본 정부에서 러시아 그 당국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저 안중근에게 이도 히로부미가 누군 줄 모르고 쏴다. 그 얘기만 한마디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노발 대발하면서 예, 내가 무슨 사람이나 죽이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천주교 신자야. 어?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 내가 그래도 이 의병대 참모 중장이다. 그런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치고 장차 동양의 평화를 누리라는 이런 작자는 내가 해치워야지. 야, 대단한 기상에 그런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 부끄럽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봉창이 나오고 그 뒤에 윤봉길이 나오고 야, 이 역사가 한심한 역사 아닙니다. 이완용만 보면 안 됩니다. 잘한 인간 그런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조국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민족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젊은 분들 이 조국은 태평양의 새 시대의 세계를 이끌고 나갈 위대한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오늘 이 G20의 회의가 내일부터는 서울에서 열린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일제하에도 고생을 하면서 살던 이민족 해방뒤의 그 혼란 6.25의 그 혼란 그걸 다 겪고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던 이 한심한 민족이 오늘 자립하면서 내가 일전에 저 그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가면서 승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리지 않고 그런데 그 객실마다 TV가 있는데 천고 삼성이에요. 삼성 아주 올라오기더라고요. 아 현대가 올라오면 삼성의 소니를 응가합니다. 이 시대가 보통 시대입니까?
대단한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났고 그 때문에 조국을 지킨다는 것은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겁니다. 한심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 뭐 김정일, 그렇지, 김정은이 또 나온다니까 얼마나 해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이 하는 G20 회의를 방해하겠다. 그것은 G20 회의를 방해하는 놈을요. 그게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그게 무슨 노조의 뭐이건 그게 무슨 교원노조의 누구이건 누구이건 지식이 있건 없건 조국을 그렇게 방해하는 놈은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오늘 조국은 G20 회의를 통해서 세계의 큰 나라로 부각되고요. 아직은 Made in Korea가 세계 시장에서 Made in England, Made in France, Made in Germany만 못한 점이 있지만은 심지어 Made in Korea가 Made in 재팬만도 못할 것도 있지만 두고 보세요. 한국인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세계 우등가고 그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세계 우등가 도덕이 뭡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죠. 도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한국인이 되고 그런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면은 Made in Korea가 오늘은 그러한 상표를 가진 제품보다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지? 여러분의 결심이 있나? 조국을 살린 민족의 정신을 간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모름지니 Made in Korea는 너희 Made in USA를 능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 되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천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내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동인 김동길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뜨겁게 박수를 드리십시오. 네, 다음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